김희찬 동료. 에버스타 지금 2005 자 루나더 파이널에서 박태민과 박정석이 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8시입니다. 8시 박태민 저구고요. 그리고 EMS사는 KTF의 박정석 선수의 진영은 11시입니다. 서로 간의 상대 종족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박태민 선수가 유리합니다만 네, 과연 그 맵에 대한 이점을 뭐 전적상으로도 스코어로도 나오지만 박정석 선수가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네. 한 게임 스타리그 한참 된 얘기입니다. 2004년 1월이네요. 별 의미 없죠. 네. 그때 박태민 선수가 한번 이긴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기였냐면은 그 양 선수 모두 16강에서 2승을 기록을 해가지고 8강 진출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승패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그냥 1위를 가리는 그런 경기였고 박정석 선수가 기어틴이라는 맵에서 굉장히 좀 예, 도박성이 짙은 필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초기에는 박태민 선수 수세를 좀 몰렸었는데 뭐 잘 막아내고 뮤탈리스크 뛰어 역전한 경기였어요. 네, 아주 전략적인 경기였죠. 일단은 지금 중진에서 파일럿을 지금 빠르게 좀 정찰하고 있는데 근데 위치 예 늦게 발견하죠. 오버로드를 만약에 지금 파일럿으로 예, 확인만 한다면 위치가 발견이 될 텐데요. 네. 오버로드 위쪽을 제대로 올렸거든요. 박태민은 박정석의 정찰병을 한참 돌아갑니다. 지금은 거의 그 게이트웨이 건설이라기보다는 예 포지 건설하고 더블 넥서스 준비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가로 방향으로 빠른 타이밍. 프루브가 예 또 가는 것이 이거는 글쎄요. 요즘 진짜 요즘 그 예 예 토스대 저그는 하드코어가 대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 일단 그러니까 상대 위치 보고서 예 뭐 강력한 하드코어 러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박태민 선수가 그런 강력한 하드코어 러쉬 때문에 본진에 지금 스포니플 갔는데 일단은 더블엑서스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네, 모습입니다. 전진 파일런을 보고 박태민 선수는 강력한 하드코어를 의식한 나머지 스포니플을 빨리 지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 박정석 선수가 발견하지 않고서 그냥 4G를 들어갔다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막 봤습니다. 이제 상대편의 기본 빌드를 봤어요. 네, 박정석. 네. 그리고 네. 이제 박태민 선수의 경우에는 박정석 선수가 선 4G를 하는 걸 봤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앞마당에 확장기 짓고 있는 박태민. 아 지금이 박정석 선수 입장에선 중요한 시점이고요. 과연 지금 입구 자체를 저렇게 그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네. 게이트 하나 늘리고 캐논 하나. 자, 네, 캐논이 하나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박정석 물론 자 요빌드로 나간 상태에서 저배 최초 공격에 대한 방어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야, 네, 예, 박태민 선수가 아주 그냥 예, 기세 좋게 한번 저글링을 다수 뽑아가지고 바로 판 다음에 확 한번 해보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예, 그냥 앞마당 먹고 플레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민 선수 확실히. 네. 예, 토스전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정석도 프로브를 입구에 갔다는 왔었는데. 예, 예. 그리고 박태민 선수 멀티를 더하죠 지금. 예, 6시 지역. 그러네요. 네, 뭐 일반적인 예.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준비하려 했을 때 예, 선택하는 거죠. 네, 한 군데 더 확장 기지를 가져갑니다. 예, 가난하게 뭐 앞마당과 본진의 자원을 짜내서. 그러니까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박성준 선수였다면 뭐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양박 저그죠. 박태민 선수와 박성준 네. 선수의 그런데도 그 스타일 네. 자체는 상당히 바뀐 네. 다른 스타일인데 박성준 선수였다면 뭐 그냥 짜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너무 그냥 평범한 그림만 예,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저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면서 프로토스가
멀티를 안, 아, 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박정석 선수, 뭐, 성향도 그렇고, 이제 더블랙서스를 할. 아, 본진 테크 올리나요? 네, 박정석 선수.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면서 멀티를 안 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선수가. 어, 본진 쪽 상황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박정석의 본진인데, 아직 아, 추가 건물은 없고. 이거는. 앞마당 시도도 안 해요. 박정석 선수의 선택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박태민 선수는 빠른 멀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도 확장을 가져왔는데 지금 오히려 프로토스가 빠른 태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커세어 리버를 지금 운영한다면 아, 좋거든요. 예, 거기다가 해처리를 더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박태민 선수는 네. 태클트리가 너무 느리고 박정석 선수는 저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여차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앞마당을 먹을 수 있다. 예, 미네랄 400원만 모으면. 네, 지금처럼. 예, 그렇죠. 이런 형태고 테크가 지금 굉장히 빨라요, 토스가. 네, 그리고 그 모습은 박태민 선수가 오버로드로 깊숙이 찔러 나오면서 봤어요. 박정석의 의도도 파악했습니다. 물론 박태민의 의도도 박정석이 파악을 했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박태민 선수가 근데 그 레어가 늦기 때문에 커세어에 의한 예, 오버로드 피해를 지금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패처리 상태에서 히드라 리스크댄을 쳤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박정석 선수의 조합이 중요한데 네, 과연 그 커세어 정찰 이후의 선택 지금으로는 이제 네, 리버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패처리가 약 4개고 거기에 테크 올리지 않고 히드라 리스크댄 네, 상대편 박정석은 더블입니다. 예, 박정석 선수는 뭐 그래도 뭐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다가 프로토스가 보통 아, 좀 기습적인 뮤탈리스크에 휘둘리다가 그냥 허무하게 경기를 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캐노나 지어놓는 것 같습니다. 커세어가 있더라도 커세어만 가지고는 뮤탈리스크와 소수의 스커지를 막아낼 수가 없고 온리 포통 캐논만 가지고도 뮤탈리스크보다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나 커세어와 포통 캐논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수비가 좀 되죠. 지금 저 커세어는 거의 뭐 정찰형이죠. 예, 프로토스가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커세어로 상대 체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아닌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지가 멀티 쪽에 많은 수의 예, 포토캐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상대편 의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를 얻었습니다. 부터서 멀티 스포실리티를 올리면서 어떤 리버 쪽이 아니라 네, 게이트웨이 네. 중심으로 지금 가려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박정석 선수가 온게임넷에서는 저그전이 이제 뭐 공식전 등등에 가서 승률이 좀 좋지가 않은데, 예. 네. 아, 네, 히드라가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죠. 저머님과 함께 툭툭 칩니다. 예. 히드라 리스크가 아, 게이트웨이를 지금, 네. 파괴하고 지금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되면은. 예, 포토캐논에 지금 사거리가 공격이 안 되죠. 네. 자, 최초에 이 정도 박태민의 대처에 대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건물대 한 번씩 깨져나가고 있어요. 아, 정확히 사거리 재면서 두드리고 있는 박태민. 네, 지금이 네. 박정석 선수의 고비죠. 예, 네, 조금 전에 질럿은 그야말로 이제 빨려 들어가서 죽은 거였고 사실은 질럿이 가서 탁 치고 툭 치고 포토캐논 쪽으로 좀 유인하고 이런 플레이를 좀 해줘야죠. 근데 지금 그 아, 글쎄, 왜, 물론 뭐, 선택의 차이긴 했습니다. 저는 리버 쪽을 가는 게 더 방어가 용이할 텐데, 왜 그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가서 시간도 더 더뎌지고, 질러 바로 딴 데 상태에서 지금 해처리 숫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거 위험합니다, 네. 박정석 선수. 예, 네, 근데 뭐, 박정석 선수가, 아, 뭐, 우리, 그, 이 온게임넷에서 보여준 예, 그림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저그전 굉장히 뭐, 연승도 하고, 예, 아주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시절에는 역시 질럿 중심의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저그 상대로 플레이를 했을 때 그나마 강한 것은 질템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른 타이밍에, 멀티를 확보하고, 그리고 다수의 질럿 템플러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역시 그 힘으로 나는 이 저그를 상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박정석 선수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 템플러 아카이브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예, 질럿 벌써 바로 된 것 같죠? 아, 근데 저 박태민 선수도 경력 추가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무슨 뭐 뮤탈리스크 쪽으로 또 전환을 할 생각인가요? 예, 전환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오버로드의 어떤 이 수성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리서치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그래, 해체들 막 과감히 들립니다. 자, 바로 펴자마자 히드라 쫓아가고 앞마당에 깨진 건물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템플 아카이브가 완성됐으니까 이제부터
주전 유닛에 예.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공업도 끝났죠? 박태민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는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닛을 두고 뮤탈리스크로 방어같이 약간 본진과 멀티 쪽 지금 입구 자체는 탄탄하지만 본진과 멀티 쪽에 포토캐논 숫자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지금 자원이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일단 당장은 어쨌거나 박태민 선수가 히드라리스크 완전히 히드라리스크 중심의 병력이기 때문에 이제 질럿은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아 그렇죠 지금 타이밍. 예. 야 근데 야 이제 예 이제 확 폭발되는 템플러부터 추가되고 갖춰지는 예, 뮤탈리스크 모이기 전에 박태민 선수도 위기가 한 타이밍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라바 남기고 있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예, 뮤탈리스크 쪽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충분해요. 예, 그러니까 왜 히드라 해처리가 저렇게 많은데 히드라리스크가 예, 저렇게 예. 많지 않았나 생각을 했더니 예. 히드라리스크로는 그냥 대치사항만 만들고 뮤탈리스크로 지금 본진과 예, 멀티 교란을 생각하는 겁니다. 라바가 남았던 거는 지금은 이제 러커를 생산하는데 예, 자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 남았던 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히드라 중심으로 일단 덮었고 있죠. 저 러커 막 생산 중인데 그러면 스파이어 예, 지금, 예, 지금은 뮤탈리스크 스파이어는 지금 그 스폴지 생산에서 예, 연탄밭 그렇죠. 예, 그걸 예.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지금 뮤탈리스크를 좀 다섯 뽑고 이러다가는 프로토스의 아주 폭발적인 한방물량 거기다가 이메 같은 경우는 루나는 본진 미네랄도 아홉 덩이고 막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토스가 별 어려움 없이 테크트리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앞마당까지 먹은 상태에서 나오는 질템한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연탄 조이기를 하는 게 좋은 선택 같아요. 예. 몰아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죠. 예, 그래서 예, 뭐 그런 식으로도 어떤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그냥 예, 굶기려는 거죠. 딱 앞마당 멀티만 주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확장기를 계속 조금씩 늘려가요. 물론 근데 다트 하나 갖고 상대편의 확장기를 견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서 당분간은 살아서 도망가네요. 자, 박장도 어떻게 저 연탄 조이기를 뚫고 나올 수 있는지 연탄 조이기를 뚫고 나오려면은 질템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네, 드래곤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진출 타이밍이 빨라야 됩니다. 너무 늦게 되면 영영 못 나오죠. 그렇다. 그 이후에 연탄밭 이후에 저그가 확장 물량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울트라리스크 체제에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아, 지금부터 이제 상대편의 봉쇄선 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덕. 네, 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을 두 번씩 사용을 해가지고 네, 러커를 한 기씩 제거하고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네. 미니 보면 박정석 쪽으로 박태민의 병력이 엄청난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쪽 다 먹었어요. 네, 네, 그 박태민 선수 좀 인내심을 발휘해서 띄엄띄엄 좀 러커를 배치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요. 아, 질럿을 상태에 따라서. 이건 좋네요. 네, 그 이 스톰으로 러커를 제거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스톰으로는 히드라리스크 저글링을 줄여주면서 옵저널을 기다립니다. 아, 지금 박정석 선수 네. 그야말로 한 방을 준비하고 있고 결국 박정석 선수 있죠.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그쵸, 이 경기의 승부입니다. 예, 예, 러커를 잡는데 스톰을 낭비하게 되면 이거는 연탄 조이기 사실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을 좀 옥점호가 나오다 보니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박정석 자 박태민 라인을 뚫을 수 있습니까? 옥점호 잡았어요. 네, 옥점호를 뚫어도 나가서 상대편 본진까지 갈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만 뚫으면 또 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대풀이돼서는 프로토스가 저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병력들이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과 사이닉 스톰의 컨트롤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옵저버를 살리느냐 못 살리냐도 진출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박태민은 옵저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네, 박태민 선수는 자원을 많이 먹고 지금 챔버를 3개선을 동시에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에 진출하지 네. 못하면 울트라 리스크에 막힙니다. 네, 퀸스네스트 짓고 예, 하이브 체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박태민. 네. 자, 그런데 박정석, 뚫어보러 갑니다만. 예, 박정석 선수는 자원을 아낄 게 아니라, 옵저버의 이동 속도나, 또는 시야를 증가하는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정말 가장 보편적인 패턴의 프로토스가, 예, 망하는 그런 경기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옵저버 또 잡았어요. 박태민 기가 막히게 옵저버 잡습니다. 저 유닛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옵저버 없으면. 프로토스가 힘든 딜을 지금 벗고 있는데요. 네, 옵저버 하나 또 있죠. 뒤쪽에. 네, 근데 이렇게 힘겹게 예, 드래곤과 옵저버를 소모해 가면서 러커밭을 겨우 뚫었을 때 뒤이어서 오는 예, 저글링 히드라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그 박태민 선수의 자원 상황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네. 이제는 뚫고 나와도 네, 저글링 울트라리스 그 체제를 앞마당 자원만으로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겨운 네, 상태예요. 네, 네. 박정석 선수로서는 한 방의 희망을 그나마 이제 걸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질럿들을 소모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러커를 어느 정도 수 제거한 다음에 정말 굉장한 수의 질템이 한번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예. 네, 러커밭을 뚫고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네. 있거든요. 페르스톱으로는 아, 이거는 예, 지금 박정석 선수 많이 암울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빈땅 한 번도 쳤고 히드라가 죽으면서도 옵저버만 옵저버 한 방씩만 들어오고 죽어요. 원래 저게 예, 이런 연탄밭의 기본의 플레이입니다. 네. 저그의 아 이렇게 막힙니까? 정말 목마르게 맵 중앙도 못 나오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박정석 박태민이 워낙 꼼꼼하게 이곳을 조여놓고 있어요. 그냥 이런 플레이에서 프로토스가 이기는 경우는 한 번에 뚫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확 몰아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네. 그 여세를 몰아치기에도 병력이 맞지 않습니다. 박태민 선수 이쯤에 쓰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옵저버 사냥을 중지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울트라리스 보고 있을걸요. 자, 아 네, 이제 하이브가 아, 완성이 이, 됐을 텐데 이제 하이브 완성되고 울트라리스는 짓고 있거나 좀 완성됐거나 이런 네, 하이브 세만 만들어. 근데 네, 이제 울트라리스는 짓는 건 병력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 한 방이 지금 굉장히 네. 무섭거든요. 진료대 줄이 이걸로 승부를 보느냐 패배라냐 네. 이 한 방에 달렸습니다. 박정석 선수 여기 뚫고 다리 건넌 네. 다음에 상대편의 심장부까지 가야 돼. 박정석은 그냥 드래곤 예, 이런 이렇게 아끼면서 템플러의 사이닉 스톤과 다수의 질럿을 아껴두고 한 방을 노렸다는 거 이게 박정석 선수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였어요. 자, 이게 암울했던 것인지 아니면 박정석이 의도된 플레이인지 예, 사이닉 스톤이 얼만큼 남아있느냐가 아 근데 지금 박태민 선수의 물량도 엄청나거든요. 아래쪽 자원 다 먹었는데 사이닉 스톤 없이 아 이 병력으로 글쎄 될까요 지금? 네, 사이드스톰! 템플러가 부족해요! 사이드스톰이 중요합니다! 자 무덤스톰이 나와야 돼. 지금 계속 보건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정석! 키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되고 네. 불특정자! 박정석 선수의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네! 지금 덕들만 데미지를 주는 사이드스톰이 없어요! 박정석! 다시 위쪽으로 자신의 점점을 만져 보냅니다! 서로 간에 쏟아져 나오는 병력 자체가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박태민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은 템플러가 한 6기 정도는 돼서 그 템플러들이 각기 한 두 번 정도씩은 사이닉스톰을 쓸 수가 있었어야 사실은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었어요. 예. 연탄조이기 뚫으려고 그렇게 힘 빠져 그래서 박정석 작전 네. 바꿨습니다. 네, 사실 그 연탄조이기를 당하는 상태에서라도 그 템플러가 됐든 네. 셔틀을 통한 자원 채취를 방해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박태민 선수가 너무나도 무난히 흘러가서 여전히 박정석 선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울트라 리스밴과 그리고 케이번과 너무 부자예요. 다시 한번 그러죠. 이번엔 바이센프로가 옆을 쏴주죠. 바로 가죠.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사이닉스톰을 잘 사용했지만 그렇죠. 이런 지금 박태민 선수의 자체는 그것과 무관한 양입니다. 네, 박태민 선수가 맞아도 녹으면 녹는 대로 두 배, 세 대가 와서 밀어붙이니까 박정석 계속 펜트하고 본전 쪽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동시에 유닛으로 바뀌는 박태민의 본전도 확장기제 아 이제 울트라리스크가 나오나요? 지금 있는 병력도 잡기가 까다로운 박정석인데 예. 울트라도 울트라지만 아드레날린 글랜드 더블인지 정말 아 그렇겠네요. 예. 가이템 블럿 사이너스톰 딱 한 번 쓰고 죽었고요. 자 질럿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질럿의 업그레이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예, 공방 2업이고 근데 저글링 역시 공방 2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은 저글링들은 풀업이 됩니다. 저그가 예. 박태민 선수가 너무 부자입니다. 야, 울트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울트라 리스크만으로도 모자라서 디파일러까지 사용한다면 좌절이죠, 프로토스. 그리고 박정석도 위쪽 한 군데 더 한시 쪽을 노려봅니다만. 예, 저 한시 쪽이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프로토스도 싸움을 해볼 수 있다라는 여지는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 예. 다크소프트뿐만 아니라 플레이까지 지금 디파일러 활용하면. 예. 그냥 정상적으로 저글링 울트라 리스크 싸워도 박정석 선수가 장담할 수 없는데. 예.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아드레날 글랜드 저글링에다가 그리고 또 울트라, 그리고 디파일러, 뭐 이런 형태. 디파일러 특히 이제 이 다수의 아콘이 있는 경우에 디파일러가 프로토스를 프로토스의 아콘을 무력화시키는데 좋은 병기라는 거를 그 송병구 홍진호원에서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박정석 선수가 리버를 뒤늦게나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한때 참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강민 선수가 좀 보여줬었습니다.
울트라 상대로 리버 괜찮긴 괜찮습니다. 네. 예. 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박정석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을지. 정말 박태민 선수가 프로토스전에 왜 강한지, 왜 운영의 마술사인지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선수. 네, 동우수세에서 네.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죠, 박태민이. 네, 히드라리스크 방사범 됐고요. 예. 네. 와, 지금 미니맵을 보십시오. 울트라 노란색 프로이죠? 점들 보십시오. 네, 울트라 풀업 저글링도 아마, 이렇게, 예, 공업은 아직 안 돼 있네요. 지금, 저글링하고 히드라 공업도 잠시 후면은, 예, 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박태민이 자신이 싸우고 싶은데 싸우죠? 자, 본진 치러 갑니다. 자, 다크섬 치고. 나를 사이렉톰이 찍지는 이어서 이발 사이렉톰 얼마큼 효율적으로 박태민! 이거는 지금 이 공격은요. 아, 리버로? 지금 네. 이번 공격은 사이렉톰 쓰라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아예 출발도 안 했어요. 뭐 소수유닛만 갔던 겁니다. 네, 1부대, 2부대, 3부대.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도죠. 유인을 하는 거죠. 소수병력으로 앞마당 치는 척 하면서 이쪽에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본진 다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유닛을 나눠도 될 정도로 지금 박태민 선수의 병력 보유도가 확고합니다. 네, 자, 여러 할지 좀 치면서 동시에 주력 병력 보는데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 계속 치고 있어요. 워낙 병력이 많으니까 어디가 주력인지 모르겠어. 남아있는 게 주력인지. 이런 플레이에 프로토스들이 많이 집니다. 네, 여기가 주력인지, 여기가 주력인지, 중앙에서 노는 병력이 주력인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 들어오는 박태민. 그래도 박정덕도 치즈! 아, 철저히 공표된 박정덕. 맨 중앙 아래로 정당한 곳 제대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자기에 맞섰던 박태민. 아, 완벽한 운영이었죠? 네. 프로토스의 선택에, 뭐, 프로토스 선택에 따라서 충분히. 드디어 온게임 내 저그네 프로토스 연승. 네, 박기봉 선수가 정말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닝으로 박태민 선수가 깨뜨리면서 빼앗았고요. 네, 그리고 저그도 토스전 9연승.